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오늘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CES 2021. 네. 아, 근데 CES를 저희가 한 3년 동안 거의 그 결산을 해드렸는데, 네. 야, CES를 안 갔다 오고 나서 결산은 처음인 것 같네요. 아, 그런가요? 아, 갔다 오셔서 뭐 어땠어요? 뭐 아. 호텔 어디서 잤어요? 이런 얘기도 막 하고 했었는데. 맞아요. 도박했어요, 안 했어요? 이번에 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 지난 주말까지 아마도 이 고태봉 예, 센터장 그리고 정원석 연구위원이 주말까지도 계속 그 결산을 해가지고 아마 제가 페이스북 보니까 또 예, CES 상황실 같은 걸 만들었더라고 이 두 분이. 그래서 예, 기대가 되는데 예, 뭐. 사실은 온라인으로 쭉 하셨으니까 네. 더 현장감 있게 여러분께 한 40분 정도에 걸쳐서 CES 결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페이지 2 앱이 아마 많은 분들이 동시에 좀 접속하시면서 조금 자료실 접속이 좀 쉽지 않았던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예, 아마 틈틈이 들어가 네. 보시면 충분히 네, 또 방송 보시면 되니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CES 이 지구에 잘 나가는 기업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예고하는 행사죠. CES 2021에 다녀오시진 않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하신 우리 고태봉 센터장님 그리고 정원석 연구위원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원래대로 하면 지금쯤 여독은 풀리셨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네. 그죠? 근데 뭐 밤에 계속 진행돼서 그렇죠. 잠은 잘 못 잤습니다. 그래서 네. 뭐 현장감 있게 마치 다녀온 것처럼 오늘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아, 주로 이제 밤에 하는군요. 제가 거기 시간에 맞춰서. 사실 안 그래도 되는데요. 네. 저희 연구에서 정원성 연구원하고 얘기했던 게 이래서는 좀 더 현장감 있게 하려면 네. 실시간으로 하자. 그래서 네. 저희가 밤 9시 반서부터 이 길 9시 반까지. 아, 정원석 네. 연구위원의 저 어색한 표정은 어쩔 겁니까? 아, 그럼 그거 뭐 유튜브로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줌 뭐 이런 거예요? CS 홈페이지에서요. 네. 계속 이제 링크가 계속 이제 변합니다. 변해서 네. 아. 실시간으로 저희가 타임 테이블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뭐 라스베가스의 이 저 막 도박 현장에서 저희가 막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보통.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컨퍼런스 하는 데를 키노트 하는 데가 각각 다 룸이 다르기 때문에 아,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다음 세션을 따라서는 막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옆에 잘하는 연구원들 같이 뛰고 있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그런 현장감이 좀 없다는 걸 아쉽지만 네. 효율적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뭐, 오늘 아침이라서 시간이 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바로 좀 들어가서 브리핑을 좀 받아보죠. 네. 일단 네. 뭐 저희 자료 먼저 보고 네. 그러시죠. 네. 그러시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처음에 일단 뭐 잘 아시는 것처럼 CS가 연초에 우리 투자를 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세상을 바꿔나갈 기술들을 소개하는 굉장히 투자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쇼고요. 예.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이 독일의 IFA라든지 스페인의 이제 MWC에서 3대 테크쇼라고 보통 부르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소장님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67년부터 한 53년 동안 진행됐는데 처음으로 온라인입니다. 그렇죠. 100% 온라인으로 했던 다소 좀 재미없을 수 있는 쇼였는데 자 일단 저희 한번 볼까요? 나와 있는 기술들을 보시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아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테크 기업들 중에 사실 어떤 산업들이 가장 유망하냐를 잘 엮어주는 표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일단은 생략할 텐데 나중에 이제 이 투자분들을 꼭 꼼꼼히 한번 챙겨보십시오. 어떤 기술들이 나와 있는지. 네. 자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번 코비드-19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이 기술 기업들한테 영향을 줬는지를 참 구구절절하게 잘 설명했던 게 뭐냐면 그 사티아 나델라라고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네.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야 이건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2년 동안 진행될 게 딱 두 달 동안에 다 진행됐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빨랐는데 옆에 보시게 되면 뭐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8주 만에 한 10년치를
뭐 텔레메디슨 쪽 이제 이 원격 의료죠. 이런 것들은 15일 만에 거의 10배가 났다는 거죠. 10배 트래픽이 생겼다는 거고요. 스트리밍 비디오는 5달 만에 7년치. 네.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빨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미래다 미래다가 아니라 이번 코로나는 결국 현실이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저 의미는 이제 영국의 경제학자인 크리스토퍼 프리만이 잘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기에는 혁신이 가속되고 융합된다. 그런데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강력한 새로운 기술 변화의 물결로 변한다. 이게 이번 CES에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한 부분이 네. 만약 코로나가 이제 종결이 되고 나중에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때 어떤 현상들을 나타내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제시되어 있는 많은 기술들이 굉장히 중장기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굉장히 중장기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번에 트렌드가 크게 어떻게 되느냐. 총 6개로 CTA가 얘기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네. 중요한 게 뭐냐면 6개, 일단 읽어드리면 디지털 헬스가 일단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약간 생뚱맞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변화를 한 축을 넣어놨는데. 그다음에 로보틱스 앤 드론. 자, 이거는 또 역시 기계의 스마트화다라고 저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계라는 거는 사실 스스로 연산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지만 네. 스마트화가 가능하다면 이제 로봇으로 이제 접변하는 거죠. 그다음 비글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결국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래의 모빌리티인데요. 역시 자동차의 스마트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5G 커넥티비티, 즉 5G 통신이죠. 초연결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로 여섯 가지를 이제 주최 측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여섯 가지를 일단 언급한 게 여섯 가지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디지털이 먼저 선행돼야 그 다음에 스마트화가 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부 다 우리가 현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아날로그를 디지털화 시켜야 나중에 뭐 무인화가 됐든 할 수 있는 스마트로 진행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네. 여섯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를 맞으면서 디지털 헬스가 크게 하나 부각됐고요. 그다음에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홈코놈이라고 이번에 CS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상의 혁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락다운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집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사무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주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식당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때로는 심심할 때는 극장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텔레메디슨 같은 경우는 병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집이 상당히 고도화되는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디지털하고 스마트하고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 다음 장표를 보시면요. 저희 하이투젠 거를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무리 코로나가 터져도 인간의 욕망 욕구는 변하지 않더라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머슬로우라는 이제 심리학자가 네. 얘기했던 이제 우리 다섯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걸 좀 더 확장한 게 이제 일곱 개 여덟 개까지 되는데요. 네. 요 부분을 잠깐 보시면 생리적 욕구. 처음에 이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휴지소로 막 구하려고 난리였죠. 네. 그리고 사재기 미국. 사재기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CES에도 네. 재밌는 게 뭐냐면 토토라는 일본 기업이 디지털 변기, 스마트 변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스마트 변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응가를 하면 네. 응가를 하는 걸 분석을 해서 결국은 결과를 내주는 변기가 그렇죠. 스마트 변기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라는 게 사실 생리적 욕구서부터 제일 위로 가게 되면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욕구들을 저희가 좀 정리한 게 뭐냐면 제일 우측단에 있는 게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도대체 사람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을 시켜주는 거죠? 이런 것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심미적 욕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있고 네. 아니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영화도 저희가 넷플릭스로 보지만 공연 아니면 미술 전시회도 이제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욕구를 기술로 매칭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온라인으로는 상당히 좀 이제 위까지 올라갔는데 오프라인 쪽은 아직 로보타이제이션 아니면 이제 계속 사람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지만 올라오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이런 인간의 욕구를 기술이 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코어 테크놀로지가 필요한지를 밑에 저희가 쭉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번 CES에 대해서 정원석 연구원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보셨던 이제
이 다섯 가지 욕구를 나눠서 봤을 때 기반 기술이 되는 게 앞에서 이제 장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반도체나 배터리, 통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욕구를 테크 관점에서 연결을 짓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기반 기술로 이제 받쳐줘야 된다라고 저희가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CES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팬데믹 현상에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부각이 됐었고요. 이 안전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많은 기술의 발전, 혁신이 있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원격 그 교육이라든지 디지털 헬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집으로 이제 집중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가 계속 이제 표현을 했던 것도 집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단순히 그냥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가를 즐기는 그런 네. 공간으로 재정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홈코노미를 기준으로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결국은 뒤에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전제품을 고를 때에도 저희가 이제 집에서 여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즐길 것인가 네. 이런 측면으로 이제 확대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더 집에서 이제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이 연결되는 거고요. 이제 재택근무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장 자동화, 오토메이션 쪽이나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MEC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요. 네. 결국 이제 보안, 시큐리티 측면에서도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방어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기술의 이제 양면성인 거죠.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결국은 이제 또 우리가 반대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커지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이라든지 네. AI 이런 쪽의 기반 기술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제 전기차 쪽이 확대가 되면서 배터리 기술 이런 것들이 CES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테크 쪽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좀 말씀을 네네. 드려보면요. 좀 시간 관계상 슬라이드를 좀 빠르게 넘겨서 9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서 띄워주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엄청 저희가 3월 달만 기억을 해보더라도 이제 엄청나게 이런 재택근무라든지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났었는데요. 실제로 왼쪽 그림을 보시면 iOS의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순위를 보더라도 이 팬데믹 현상 이후에 네. 줌이라든지 구글 이런 것들의 그 저희가 미팅을 할 온라인상에서 원격, 미팅을 할 수 있는 구글 클래스 미팅이나 그렇죠. 네. 원격 어플리케이션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었고요. 네. 실제로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저희가 전 세계 평균적인 트래픽이 30-40%가 갑자기 급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뭐 기억하시겠지만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못 느끼셨을 텐데요. 유럽에서는 아예 EU에서 해상도를 낮춰서 전송을 하라라고 이제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다운되고 했었잖아요. 네. 우리도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이런 트래픽을 조정을 하기 위한 방어책이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런 트래픽을 해결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할당되는 그 회선을 많이 확보하는 게 그렇죠.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런 트래픽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생성이 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레벨업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 전개가 확대될 거다라고 본다면 네. 10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이 전 세계 IDC 업체들의 그 투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통신사들의 이제 MEC 투자 이런 것들도 계속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MEC라고 하면 정확히 뭐죠? 멀티 어세스 엣지 컴퓨팅이라고요. 네. 저희가 이 중앙 데이터 센터에서 모든 거를 처리하기에는 과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저희 소비자들의 엣지단 이 단말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 내려와서 네. 여기 요즘에 이제 디바이스에도 AI 기능들이 많이 포함이 네. 되어 있고 그런 것
것들이 똑똑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데이터 처리들을 바로 근접한 네. 이 거리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계속 MEC 투자가 늘어날 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표에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급증한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글로벌 IDC 업체들의 캐펙스 투자가 약 40% 정도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올해는 이제 지금 현재 블룸버그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0% 정도 캐펙스 증가가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지금 코로나 이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올해도 아마 IDC 업체들의 투자는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수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이제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작년에 반도체 업체들의 M&A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렇죠. 네, 연간으로 봤을 때는 연간 최대치의 M&A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에 가장 키 이슈들이 뭐 아시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ARM 인수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그 AMD의 자일링스 인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움직임들이 결국은 이 데이터 센터와 MEC 시장의 헤게모니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씩 채워간다라고 볼 수가 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이런 IDC 업체들의 투자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CES는 가전 CES쇼니까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TV 쪽 이런 쪽도 관심 있게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12페이지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요.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이번에 CES 이제 롤러블 네 시작되기 네. 전부터 이목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LG전자의 이제 롤러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제품을 직접 보여주진 않았지만 LG전자가 이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굉장히 이걸 영상 속에 잘 녹여서 보여줬고요. 사실 이제 실물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실물은 그러면 그 이렇게 하는 중에는 안 나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설명하면 이런 건 안 나왔어요? 네, 실제로 추가적인 설명은 없었고요. 여기 그림에서 네. 보시면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네. 롤러블이 쫙 펼쳐지면서 CES의 LG전자의 컨퍼런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이게 싹 롤러블이 다시 접히면서 이제 스마트폰의 그런 부분에서 잘 녹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지금 사실 저희가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성장이 좀 더딘 부분이 그렇죠.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폼팩터 롤러블의 출현으로 뭔가 본격적인 시장 경쟁이 좀 더 가속화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스마트폰 시장을 조금 더 새롭게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롤러블이 저 BOE 거예요? 그 디스플레이가? 네, 패널은 BOE입니다. 근데 LG전자가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 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네. 것들이 아무래도 R&D 투자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R&D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서 수익성이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수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네. 이런 것들이 수익성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LG 디스플레이가 네네. 지금까지. 그래서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스마트폰에는 BOE 플렉서블 OLED가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잘 자리 잡게 되면 이제 전체 새로운 폼팩터 시장을 열어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점점 뉴 폼팩터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5G가 계속적으로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이제 지금 현재에도 영상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니즈는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로 있어서 5G 스마트폰은 앞으로 이런 지금까지의 프리미엄 시장뿐만 아니라 저가형 시장으로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14페이지에 잠깐 차트를 보시면은요. 왼쪽 하단에 이제 통신 사업자들의 지금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이 4개국의 통신 사업자들의 캐펙스 전망치를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각 정부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의해서 5G 투자를 조금 더 앞당긴 부분이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네. 이런 인프라 투자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앞당긴 부분이 있지만 현재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 2021년에 망투자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혀 있긴 합니다. 이거는 결국은 의미하는 바는 지금 통신 사업자들이 사실 5G 투자
망을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완벽하게 찾지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앞으로의 과제는 이 통신 사업자들이 5G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새롭게 창출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해답이 찾아져야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네. 뛰어넘는 캐펙스 투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에 CES에서 버라이존이 몇 가지의 예시를 좀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16페이지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경제가 워낙 일상화됐기 때문에 실제로 5G를 통한 드론 배송 이런 것들이 UPS나 그런 이제 택배사들로 인해서 굉장히 상용화가 좀 앞당겨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앞에서도 이제 고태봉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년 정도가 걸릴 거라고 예상했던 것들이 지금 굉장히 두 달 네. 수준으로 굉장히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상용화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무래도 뭐 공연이라든지 뭐 예술을 이제 관람하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제한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5G XR, VR이나 AR을 통해서 뭐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공연 같은 것들을 관람하는 이런 부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늘리기도 했고요. 이제 디지털 헬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CES 때 굉장히 핫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결국은 5G 기반으로 인해서 디지털 헬스도 굉장히 디바이스가 많이 늘어나는 이런 측면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수익성을 창출할 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5G로 뭐 무슨 공연도 하고 배송도 하고 의료도 할 건데 네. 근데 이 장비 투자 뭐 SOC 투자 같은 건 왜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실 네. 코로나 이슈 이전에는 이게 과연 소비자들의 니즈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고민스러웠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공연장을 갔으면 됐고요. 뭐 물건 같은 것도 직접 사러 가면 됐었는데 그렇죠. 이게 코로나가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이제 투자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졌고 앞에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제 데이터는 현재 컨센서스 기준으로 올해 투자가 조금은 보수적이더라라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거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많이 여유 있게 좀 망을 깔아놨고 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올해 조금 더뎌 보이는 거지 앞으로 투자는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 다음 좀 빠르게 넘어가서 이제 가전 쪽을 저희가 좀 이번에 좀 의미 있게 봤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CES에서 최근 들어서는 모빌리티 쪽에 관심도가 그렇죠.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네. 뭐 가전을 뭐 주의 깊게 봐야 돼?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저희가 선입견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랐었어요. 아무래도 네. 이제 각 가정 그 팬데믹 때문에 다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가전에 대한 관심도가 네. 굉장히 높아졌고요. 실제로 글로벌 1, 2위 업체인 LG전자나 삼성전자도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한테 훨씬 더 좋은 가전제품, 똑똑한 가전제품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편으로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한국은 이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사실 이 미세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많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뭐 뉴질랜드나 이런 유럽 쪽을 가면 미세먼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없을 거예요. 없죠. 우리나라처럼. 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공기청정기라든지 네. 아니면 저희가 스타일러스 이 옷에 먼지를 털어내는 네. 이런 것들은 국내 수요 위주였거든요. 그렇죠.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살 이유는 전혀 운전하면 없었습니다. 되지, 거기.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러한 관심이 이제는 해외 쪽으로도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외 쪽에서도 이런 가전제품의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이제 18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은요. 이번 코로나 이슈들로 인해서 아마 저희 어머님들은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의 차트를 보시면 선진국 기준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가정 노동 시간이 90%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와, 그래서 90%나 늘어요? 그렇죠. 이제 집에서 거의 더블로 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집에서 밥을 잘 안 먹던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 부모님과 같이 있는데 뭐 저 휴가 때 삼시세끼 다 차려주시고 그런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한 건데 장가 가세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식기세척기라든지 이런 네. 가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당분간 수요가 계속 늘고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인 이제 가전의 모델이 뭐냐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19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LG전자 모두 로봇 가전에 대해서 포커싱을 많이 네.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AI 기반으로 이제 작동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런 이 AI 기반의 로봇 가전들이 결국 우리의 그 집안에서 소비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국내 가전업체들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연구개발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로봇이 이번에 선보인 뭐 기능들이 뭐니까 예전에는 로봇 청소기잖아요. 그렇죠. 말고 이번에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에서는 네. 보텐디라는 이런 로봇을 이제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봇가 조금 이제 길쭉하게 생겼는데 보텐디요? 네, 네. 한쪽에 팔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팔이 이 저희가 보통 이제 싱크대에 그릇을 넣어놓으면 네. 이 로봇팔이 식기세척기에 옮겨준다든지 아니면 세탁물을 세탁기에 넣어준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수행을 하면서 저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죠. 실제로 돼요 이거? 네, 실제로 이제 영상으로 이제 작동하는 게 영상으로 나옵니까? 네, 네. 아직 뭐 판매되는 제품은 뭐 아니지만 당연히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그 아마 3프로 TV 제일 앞쪽으로 한번 쭉 클릭해서 가보시면 제가 로봇 예전에 한번 그렇죠. 그때 매니퓰레이터라고 그래가지고요. 로봇 팔 네. 이게 육축자유도 로봇입니다. 이번 삼성이 내놓은 거는 그래서 그리퍼라고 끝에 이제 집게가 달려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센서가 발달하다 보면요. 접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은데다가 네. 제일 끝에 기울기가 다르죠 접시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잡게 되면 이게 뭐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그만큼 로봇들이 고도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동 그다음에 이제 뭐 이번에 이제 나왔던 청소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라이다 같은 걸 집어넣어서 고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퓰레이터가 달려 있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었다. 그래서 아마 해외 쪽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아마 이거. 삼성의 이제 가정에서 네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머님들이 가산 노동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네. 로보타이제이션 계속 편하게 서비스 로봇을 제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로봇의 변화 추세는 계속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삼성이 이런 로봇 같은 거를 만들 뭐 무슨 이제 부서라든지 뭐 하는 데가 있긴 있어요? 삼성전기가 제가 알기로는 로봇으로 굉장히 잘 많이 앞서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 앱스 같은 네이버 앱스도 한국에서 가장 로봇이 앞서 있는데 삼성 출신들이 많으세요. 아 생각보다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로봇 네. 하면 하도 고태봉 센터장이 현대자동차 얘기를 많이 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비롯해서 아, 그쪽으로만 맞습니다. 생각했는데 가전 쪽으로도 꽤 진전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고 넘어가 보자면 이제 또 아무래도 집에서 여유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영상 콘텐츠 그렇죠. 소비가 굉장히 많아지죠. 네. 그래서 실제로 작년 상반기에 넷플릭스의 글로벌 가입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21페이지 잠깐 띄워 주시면은요. 결국은 이제 TV를 통해서 여가 시간을 소비하는 이런 쪽의 니즈는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니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들의 강자니까 이런 콘텐츠를 잘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을 시켰고요. 또 이제 TV를 통해서 디지털 피트니스 이런 것들에 대한 제공도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22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최근에 시장에서 이미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LCD 쪽에서의 궁극적인 기술 끝판왕 미니 LED TV를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작년에 이미 제품을 출시한 바 있는 TCL 이 세 개 업체가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미니 LED TV 기술에 대해서 선보였습니다. 네. 이 미니 LED는 기존 LCD의 백라이트에서 LED 개수를 대폭 만 개 이상으로 늘리면서 명암비를 자발광인 OLED 못지않게 구현할 수 있게 만든 이런 기술이고요. 특히나 TCL 같은 경우가 중국 업체이지만 이 글로벌 선진 시장,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TV 업체인데요. 미국 내에서 LG전자를 누르고 2위 업체까지 이제 올라섰습니다. 아, 작년 기준으로. 아, 그러니까 삼성, TCL, LG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네, TV 미국 시장에서는 TV 순서가 이거는 좀 놀랄만한 뉴스네요. 원래는 네. 뭐 이게 철옹성이었는데 삼성 네. LG가 그죠? 예, 가격 경쟁력도 높고 그리고 이제 제품도 기술들을 굉장히 빠르게 접목시키고 아하.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TCL 같은 경우에는 OD0라는 미니 LED 기술을 선보였는데 이 LED 칩과
패널 사이의 간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붙임으로 인해서 네. 굉장히 얇은 이제 LCD TV를 구현하는 이런 것들도 선을 보였습니다. 이게 작년 CES 때는 제가 직접 이제 이 시제품을 보고 왔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올해 중에 제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테크 쪽에서 마지막으로 좀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지금까지 이제 CES를 보면서 사실 한 번도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워낙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파나소닉도 테슬라와의 준비하고 있는 이런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서 선보였고요. 지금 이제 테슬라가 얘기하고 있는 46800 배터리 지금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 22년 정도에는 양산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언급을 했었고 앞으로 이제 코발트 제로 그 양극재를 사용을 하면서 원가도 네. 낮춰가겠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25페이지에 이제 GM 같은 경우에도 LG화학과 지금 JV로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도 이제 앞으로 NCMA라는 90%대 니켈 비중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적용을 해서 아직까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거의 900km에 육박하는 이런 주행거리를 확보하는 전기차를 내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기술 트렌드에서 기반 기술이 될 배터리에 대해서도 즉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한 축으로 CES에서 자리를 네.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CES에서 이런 거 나오면 보통 몇 년 있다가 뭐 우리가 보통 씁니까? 상용화돼서 대중들이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걸려요?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당해에 출시될 제품들도 많이 선보이고요. 네. 아니면은 보통 2, 3년 정도 텀을 두고 이제 언급을 많이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안 나오기도 하죠 뭐 사실은. 네, 뭐 그런 네, 제품도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네. 제품화는 안 되는 케이스도 간혹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눈에 띄는 회사들이 방금 언급해주신 그런 회사들이 좀 눈에 띄는 회사들입니까? 네네. 네. 삼성전자, LG전자도 눈에 띄었고요. 네. 이제 일부 기술 위주로 이제 언급을 했던 여러 업체들도 좀 눈에 띄었고. 그런데 저는 이 여러 가지 네. 자료 중에 26페이지에 있는 그 자료 디지털 헬스케어 있잖아요. 네네. 이게 그 아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도 이제 법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막혀져 있는 분야였는데 이게 네. 그냥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계속 규제 대상이었고 근데 확 터져버리면 다른 나라 다 하는데 우리는 안 하나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이펙트는 이쪽에 제일 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사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좀 이제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6페이지부터 좀 잠깐 봐주시면요. 디지털 헬스케어가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던 그렇죠. 이제 좋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은 그렇게 많이 찾지 않았던 네. 영역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슈의 이제 그 팬데믹 현상이 디지털 헬스케어도 굉장히 시장을 가파르게 성장을 시키는 계기가 됐고요. 지금까지 이제 왜 이런 것들을 잘 사용을 안 했는지라는 측면에서 27페이지에서 한번 봐주시면요. 지금까지 소극적인 이유는 미국 쪽 이제 선진 시장의 그 사람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한 결과 뭐 병원까지는 괜찮은데 정부에서 자기의 병력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딘가에 유출이 된다거나 그렇죠. 이제 네. 이거를 계속 관리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사용을 못하겠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이런 것들의 선입견을 좀 깨뜨리고 많이 사용자들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다만 28페이지로 가서 봐주시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는 법적으로는 불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정부 지원 하에 이런 것들 그 법의 제도가 좀 빨리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예 원격 진료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의 제도가 변경이 되어야 하는 부분 또 한 가지로는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 의료계가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느냐. 저희가 네. 실례로 지금 이제 편의점에서 뭐 타이레놀 같은 이런 두통약 사는 걸 법제화하는 것도 20년간 끌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네.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 국내에서는 좀 약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에서는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모빌리티는 보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10분 동안 요약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저 29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네. 그 뭐 이 모빌리티 관련해서 제가 뭐 많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올해 참 기업 많이 안 나왔습니다. 자동차는 체험형이죠. 네. 와서 타보기도 해야 되고 그 디자인도 한번 직접 봐야 되고 네. 재질도 봐야 네. 되는데 사실 온라인이라는 부분이 많이 좀 이제 제약이 있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일단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보시게 되면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가 사실 CASE라고 말씀드렸죠. 케이스 이게 어떻게 보면 CS에 참가한 모든 기술의 다 종합판입니다. 네. 커넥티비티, 네. 뭐 통신 필요하겠죠. 오토노머스, 인지 판단 제어 프로세스 다 돼야죠. 그다음에 쉐어드, 뭐 공유돼야죠. 일렉트리피케이션, 계속 중요한 전동화. 네. 요 네 가지는 비단 자동차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디바이스에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가 작년에도 뭐 두산이라든지 아니면 존디어가 나와서 농기계하고 중장비에도 자율주행 기능이 접목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줬는데요. 네. 이번에도 역시 캐터필러가 뭐 어마어마한 또 이 자율주행 중장비를 갖고 와서 또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하여튼 이게 확산이 계속 된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CTA도 CASE 네 가지의 준에서 이번에 이제 모빌리티 쪽의 트렌드를 발표를 네. 했고요. 30페이지 보시면요. 아쉬운 게 이 테두리에 제가 쭉 그려놓은 거는 작년도에 아주 화려했던 2020년도 참가 기업들 중에 안 나온 애들이 이 테두리에 있는 거고요. 네. 가운데 딱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참가했던 기업인데 사실은 GM의 메리바라 CEO죠. 굉장히 이제 훌륭한 여성 CEO 분이신데 나와서 했던 GM이 새로 거듭나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GM 마크 낯서시죠? 아 바뀌었네요. 예, 이 밑에 이제 얼티언 배터리라고 이제 LG에서 이제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있는데요. 요 GM 마크에 짝대기 하나 있는 게 그 얼티언 배터리랍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굉장히 GM이 미래로 가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CI까지 바꾸는 뭐 그런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GM 같은 경우도 이번에 나와서 참 많은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건 나중에 좀 설명드리고요. 하여튼 현대나 기아가 작년도에 뭐 SA1 같은 이제 UAM 전시했고요. 포드는 작년에 애질리티 로보틱스라고 해서 디짓1이라는 로봇까지 가지고 나왔고 굉장히 화려하게 작년도에 데뷔를 했었는데 올해는 안 나왔어요? 올해 안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이번에 모빌리티가 그 CES에서 조금 제가 보기엔 이제 조용해졌던 부분이 있어요. 자, 근데 그것도 31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모빌리티 변화가 CES에 참석 안 할 만큼 저희가 관심이 없던가요? 아니었죠. 네, 그렇죠. 사실 365일 내내 CES였습니다. 모빌리티는. 아. 왜 그러냐.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테슬라가 불 붙였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이제 한가하게 CES 나올 시간이 없어요. 그만큼 제가 한가하게? 네, 한가하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빅픽처는 다 제시가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현대차 그룹이 우리 CES 2020 딱 나오자마자 어라이벌하고 제휴 맺었죠. 5월달에 카누하고 제휴 맺었죠. 앱티브하고 모션을 만든 게 8월이었죠. 인베스터데이 12월달에 했죠. EGMP 공개했죠. 보천다이내믹스 인수했던 게 12월입니다.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고요. 그러니까 CES에서 보여줄 내용들이 거의 매일매일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요다도 ETNG에 공개했죠. 25년까지 55만 대 전기차 내놓겠다고 발표했죠. 전고체 배터리 하겠다고 네네네. 발표했죠. 그다음에 참 아이러니컬한 게 CES가 딱 시작하기 전날인 거 전자는 니오데이가 있었어요. 니오도 아시겠지만 맞아요. 네, 니오데이가 그래서 CES에 안 나올 때 이렇게 화려한 쇼를 했다는 거예요. 니오 각자 니오데이. 했군요. 각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CES에 참가 기업만 보고 아 모빌리티 한물 갔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CES 나올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그만큼 저희가 굉장히 빨리 달려왔다는 거고요. 또 볼보 역시도 당시 웨이모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OTA 오버디어라고 그러죠. 우리가 무선으로 계속 업로드되는 이런 것들 협업을 맺었고요. 다임러도 BMW하고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머리를 맞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결별하고 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밑으로 들어갔죠. 테슬라는 뭐 배터리 데이터부터 뭐 정말 숨가쁘게 매일매일 발표를 했던 것 같고요. 애플 아이카 생산 발표까지 있었죠, 그죠? 네네네.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강구하기 쉬운데 애플이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LG 마그나 쪽에 녹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룸을 통해 들었지만 지금 지리자동차 네. 중국에서 굉장히 대단한 회사죠. 바이튼하고 손잡았고 바이두하고 손잡았고 폭스콘하고 손잡았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네. 도대체 왜 지리자동차가 이렇게 많은 애들하고 손을 잡고 특히 폭스콘이 있다는 게 저 마음에 걸려요. 애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CES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온 모습이고요. 32페이지 보시면요. 네. 처음에 현대가 UAM도 한다, 로봇도 한다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어요. 야 지금 자동차는 잘 만들지. 근데 도요다가 똑같은 모습 보였죠.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에 큰 금액을 투자하면서 UAM 쪽에 달려들었고요. 그다음에 THR3 같은 로봇을 만들면서 아, 도요타도 로봇을 만드는구나라고 보여줬는데요. 네. 그리고 이팔레트는 이미 뭐 네, CS의 네. 단골이었고요. 자, GM도 드디어 퍼즐을 다 완성했다. 이번 GM 보시게 되면 이제 얼티온 배터리 이거 딱 봐도 LG의 스멜이 상당히 나죠. LG하고 오하이오 공장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EV 플랫폼을 이제 얼티온 배터리로 해서 LG하고 같이 만듭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MPV라고 얘기하는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나중엔 자율주행 형태를 띠게 될 전기차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브라이트럽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개념의 배송 로봇을 만들어놨어요. EV600이라는 큰 셔틀에 안에 저거 보시면 작은 팔레트 로봇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네. 이게 EP1이라는 건데요. 이게 페덱스하고 같이 해가지고 사실 풀필먼트 센터서부터 이 팔레트가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완전 자율주행을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세트로 돼서 저희가 이 브라이트 드랍이라는 이 배송 서비스를 내놨고요. 큰 트럭 안에 조그마한 카트 같은 게 여러 개 들어가 있어서 예, 여러 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문 앞까지 이렇게 배달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네. 마치 그냥 캐비넷 같습니다. 한쪽에서만 네, 문이 열리고요. 네. 안에 제가 봐도 이 소포라든지 이런 것들 규격화된 게 딱딱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드디어 EV톨도 캐딜락이 내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캐딜락의 퍼스널 에어비클 뭐 잘 안 보이실 텐데 네. 이건 나중에 뭐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그렇고 33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도 네. 설명드렸지만 이번에 보면서 또 한 번 느낀 게 뭐냐면 좌초자산을 갖지 않는 기업들 그래서 아 좌초자산 네네 33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이거는 뭐 투자자분을 위해서 제가 그냥 일부러 하나 넣었습니다. 또 한 번 제가 상기를 시켜드리면 테슬라나 니오나 뭐 샤워펀 같은 좌초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즉 미래만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는 2020년 들어서 정말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 있는 데가 바로 현대기아나 GM이 포진하고 있는 그룹인데요. 좌초자산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미래로 가고 그렇죠. 중력의 힘을 딛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네. 이번에 GM이 여기서 잡아서 획기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줬다는 겁니다. GM 주가가 많이 올랐더군요 최근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한 해만큼 두 배 정도 올랐는데 그래봐야 네. 테슬라가 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최근 몇 주는 테슬라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정말 네. 이 중력을 딛고 올라가는 회사들의 노력과 땀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이제 GM으로 35페이지 가 보시면요 이 CS 냄새가 너무 안 나서 조금만 보여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GM의 위에 얼티온 배터리, 이제 배터리에 LG 마크를 제가 일부러 붙여놨습니다. LG하고 오하이오 공장에서 만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EV 허머. 미국의 마초 기질을 자극하는 허머인데요. 허머를 전기차로 산다. 그렇죠. 야, 이게 저 기억나는 게 GM이 챕터 11 들어가서 파산했을 때 네. 12개 브랜드 중에 8개를 날리고 4개 브랜드만 딱 남겼거든요. 네. 그때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이 허머. 그렇죠. 우리 미군 부대에 집으로 쓰면서 굉장히 유명했던 차 아닙니까? 네. 여기서 아마 허머가 나왔다는 건 다시 GM의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쉐보레 볼트가 EUV. 이제 일렉트릭 유틸리티 비클이라고 해서 EUV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전기차로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약간 해상도가 떨어지는데 왜 그러냐면요 GM이 신비감을 주기 위해서 미래 나올 차들을 다 블러 처리했어요. 일부러요? 블러 처리해서 안 보이는데 이걸 해상도를 제가 높인 겁니다. 콘트라스트를 높여가지고 그랬더니 선명하게 보이죠 뒤쪽에. 아 차들이 굉장히 예쁘고 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GM이 앞으로 내놓을 EV 네. 관련된 차들이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36페이지 보시면 캐딜락이 참 끝내주는 차들을 많이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이 얼티온 배터리는 말씀드렸지만 그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플랫폼에다가 어떤 걸 또 얹을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GM이 LG와 함께 만드는 얼티온 배터리 플랫폼에다가 많은 차들을 얹어서 만들겠다라고 보여준 부분이고요. 그래서 GM이 굉장히 전통 자동차 업체 이미지를 탈피하게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37페이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조금 이제 그림이 크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캐딜락이 두 명 정도 탈 수 있는 최고급 퍼스널 에어비클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독립 공간에서의 사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위 그림이 뭐냐면요. 예, UAM을 타고 쭉 왔다 갔다 하다가 옆에 보시게 되면 초고급 셔틀, 캐딜락 셔틀입니다. 이게 윙처럼 문이 아주 고급스럽게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VIP 서비스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GM 같은 경우는 이번에 릴릭이라는 차하고 셀레스틱이라는 차를 내놔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즉 테슬라가 굉장히 투박한 데 반해서 최고급 감성을 건드리는 네. 차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간별로 이렇게 나머지 좀 요약을 해드리면요,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엠벅스라 그래가지고요,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큰 56인치짜리 이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갔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엠벅스가 최고급. 왜냐면 이제 나중에 그림을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다면 보시면 굉장히 인체 공학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전 세계 제일 큰 패널입니다 지금. 요것들이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역시 LG 디스플레이 스멜이 강하게 난다. 네. 왜냐 LG하고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렇군요. LG하고 룩소프트라는 데가 합작을 해서 만든 기술이 바로 벤츠가 그렇게 자랑하는 엠벅스입니다. 네네네. 한국의 스멜이 난다는 걸 강조시켜드렸고요. 그다음에 BMW도 20년 만에 아이드라이브 아시겠지만 BMW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저거 셔틀 같이 생긴 그렇게 제가 운전하고 있는 이제 그들은 언제 벌써 20년 됐답니다 그게. 네. 뉴 아이드라이브가 나왔고요. 음성 인식이라든지 AI 연계해서 운전자의 컨디션까지 스스로 체크하는 기능들이 있고요. 자, 아우디는 PP라고 해서 제가 플랫폼이 MEB가 있고 PP가 있고 SP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이 뭐냐면 네. 일반 평범한 차들은 대부분은 커버가 되는 게 MEB라는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PP는 프리미엄급 차들은 PP, 그 다음에 슈퍼카들은 SP라는 네. 플랫폼을 가지고 네. 폭스바겐 그룹의 12개 브랜드를 전부 다 커버하겠다는 겁니다, 전기차에. 그런데 이번에 나온 아우디의 RS e-tron이라는 차는 결국 PP 플랫폼을 사용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소노모터라는 재밌는 차도 나왔습니다. 뭐냐, 네. 전기차 왜 안 사세요? 그랬더니 가격이 너무 비싸고 충전 인프라가 없어요. 그때 이 두 가지를 일시에다 해소해드리겠습니다라는 차인데 태양광을 가지고요 하루에 30km 정도의 오랜 거리를 선물로 주는 거죠. 태양광으로 집전을 해서 30km 정도까지는 커버가 된답니다 하루에. 나머지는 이제 배터리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마그나 뭐 이번에 얘기도 많았지만 LG? 마그나가 예, 네. 마그나 키노트 때 딱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피스커하고 손잡았다, LG하고 손잡았다. 이제 피스커가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또 전기차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피스커하고도 LG가 사실은 이제 울트라팩이라는 배터리팩을 LG가 납품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피스커하고 제휴를 맺었더니 나 LG 참 좋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마그나가 LG하고 또 손잡았던. 그래서 어디를 제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네? 자꾸 한국 스멜이 난다는 게 제가 자꾸 네. 너무 국뽕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국 스멜이 상당히 많이 나더라라는 오케이. 거고요. 이번에 뭐 보쉬라든지 특히 모빌아이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거의 타도 테슬라였습니다. 타도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트리니티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뭐냐면 이제 로드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 REM이라는 기술하고요. 네. 그다음에 RSS라고 해서 규칙 기반의 어떤 책임형, 책임 민감형 세이프티라는 걸 갖고 나왔는데 그거하고 리던던시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 세 가지를 가서 네. 전 세계 어디든지 우리 것만 장착하게 되면 네. 자율주행 됩니다라는 기술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등등 많습니다만은 뭐 시간 관계 생략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술들이 네. 존 디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캐터필러 쪽에 네. 확산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IBM이 메이플라워라는 자율 보트를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확산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율주행 보트까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신과 자료실에 신의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업로드 해놨고요. 네. 네, 한번 보시면 쭉 그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석 저 연구원과 함께 그건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나 나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CES는 나왔고 그럼 이제 우리가 또 투자를 할 때는 그렇죠. 어떻게 네. 해야 되는지 어느 쪽에 정원석 위원 또 따로 좀 모셔서 네, 알겠습니다. 네. 센터장이 옆에 있느라고 네. 충분히 말씀 못하신 것 같아서 두 분 따로 네, 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좀 더 드리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또 장시작하는 바람에 네. 네. 자 그럼 저희 염승환 차장 염승환 부장 네, 이제 곧 모시도록 하고요. 함께해 주신 정원석 연구위원님 그리고 고태봉 센터장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